안녕하세요. 고대아버님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16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라 처음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죠. 지금 제가 연습도 할겸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한번 이 게임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도 살펴볼 겸 AI 이거를 쭉 이제는 플레이 했었는데요. EVAI 이거 두명 AI를 1대2로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AI 인공지능 한명 상대할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기가 진행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른 플레이어 한 명과 함께 이제는 같이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 분이랑 함께 합쳐져서 2대2로 경기를 펼치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다 자유의 날개에도 있는 건지 제가 인공지능 전혀 관심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에게는 기능들을 살펴보지 않았었죠. 어쨌거나 상당히 재밌는 나중에 정식 버전이 된다 해도 레더 경기가 어색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친구 한 명과 함께 AI를 상대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초반 잡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경기로 들어가 보죠. 순위가 20몇 위에서 계속 머무네요. 지난번에 시작할 때 21위였던 것 같고, 두세 판 지고, 그 다음 한판 이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승할 기. 아. 오, 쉣! 에이, 젠장. 옵션 챈 바꾸려고 했는데. 13%로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 했었는데. 아, 이럴 수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다니. 그냥 배럭을 바로 걸걸 그랬나? 네, 뭐 초반 경기 항상 난잡하게 그냥 벌어질 걸 예상을 하고. 아,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슨 전략을 가야 될지조차 모르겠네. 수색도 안 하고 있고 정찰도 안 갔네요. 지금 얘네들 가면은 마린 짓는 거. 또한 마린 안 지어놨으면 그것 또한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주는 거겠죠. 어쨌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라. 이렇게 가스 얻었고 튀어나오게 해주고 마린 한 마리 뽑고 2차 아이씨 2차 방어까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 저그였네? 나왜 저그, 저그를, 왜 테란이라 생각했지? 오케이. 해주고, 마린, 아, 그 스팀팩 연구는 했죠? 다행이다. 스팀팩 연구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광물이 부족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죠. 그러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길 뚫려 있는데 뭐 바퀴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확실하지만 말이죠.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차근차근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차근차근 해도 충분합니다. 어이, what the hell? 가만. 너무하네. 뭘 클릭했다고 저런 식으로 들어왔어. 오케이. 다시 한번더 스캔. 탑승 준비 됐나요? 오라, 지금이다. 가자, 가자, 가자. 터트리셨네. 저거 묶어놔야 돼, 묶어놔야 돼. 오케이, 아니다, 그냥 들어올 생각이다. 떨궈, 떨궈, 떨궈! 내려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감염 중.
감염 중.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아우, 보급구 몇 개 타셨길래 이래. 일꾼 여왕이다 잡자. 루트알리스크네. 와우. 그러면은 컨트롤 4 하고 컨트롤 얘는 X 또 해줘. 어라? 이런. 컨트롤 5 해주고 S CG 탱크 중요하죠. Oh my god,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일꾼 만드는 거 완전 중단시켰었네. 바로 왔지. 일하도록 하고. 이긴다. 나이스. 독군 부족. 죽여 죽여. 나이스. 에라이씨, 이거 얼마나 잘 막아냈나 보자. 그 다음에 4 DD 하고 SS 그 바이킹 너 뭐라고요? 광맥이 고갈됐대. 오마이갓. 오케이, 바이킹 더 이상 그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예. 후송 준비 완료. 하하.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보급구 부족하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공격 3업 해주고 방어 1업. 구조선 대기 중. 전투를 변신 시대. 오, 들어오려고 한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오 쉣. 지금 방어가 안 돼 있는데. 누가 나 좀 구해 줘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지? 알겠습니다. 예, 올라오려고 해 봐라.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대 리스크 대. 뉴탈대. 그 다음에 SS 해주고 B. 근데 내가 왜 의료소는 도망치지 않았지? 첫판이라 손이 얼어있어서 그렇지 뭐. 아이고. 오 이런. 올리자. 적구나. 화력 지원 가능하시죠? 도착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내가 빨리.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문이 부족합니다.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적군이. 기지가 예. 하, 초반 견제라는 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적이 테란이기 때문에 저 마찬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초반 마린 공략 이런 걸 올지 한번 일꾼 한번 내보내서. 어차피 일꾼이 한 4분 때, 3분 때 이상 계속 적기지 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 그냥 잠깐 적이 그냥 뭘 만들고 있는 확장을 바로 가나 막 이런 정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니까요.
가스 대신에 아, 바로 가스도 갈 수 있겠구나. 자, 들어가 봅시다. 어, 적도 오라 오라. 바로 그런 식으로 가시겠다. 튀어 튀어 튀어. 여기까지 쫓아올라나? 아, 쫓아오는 걸 그만두는 대로 바로 좀 공격을 가도록 하죠. 아, 끝까지 쫓아오네. 가스 투입하고 이제 아 이런 보급구 안 지고 보급구. 가자 가자 가자.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알아놔도 멍청한 보급구지야. 나의 쓰레기 같은 컨트롤이 이런 식의. 아, 저게 2차 확장을 바로 가는 거를 못 막으려나. 업그레이드 완료. 병영 더 병영 더.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자 다들 들었지? 나이스 타이밍. 그만. 이번엔 멋지겠지. 나이스. 일꾼 계속 이렇게 만든다. 예. Yeah! 오이 오이씨. 오 그만.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아 취소 준비 취소. 나이스 이제. 말이 내 말이다. 어, 언제 들어갈대? 오케이 네. 그러세요. 일꾼 계속 소비시키세요. 하하 이 정도면 뭐. 오케이 오케이 더 지어 더 지어. 오케이 얘 지금 한 마리밖에 없다. 나이스. 지금 저의 안정적인 아 봐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어 쉣 또 이런다. 아 왜 이래 오늘. 자 오늘 왜 이래 진짜. 아 컨트롤 왜 이래. 하 이거 지면은 진짜 지금 15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될 정도로 너무 멍청한 짓을. 제가 적 죽인 적에 방해한 적에 어, 뭐라 해야 돼 정도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 그리고 이런 아 X 오케이 지금 이번 일꾼 애들 다 들어오면은 공격 들어가도록 합시다. 됐어 가자. 그만. 끝났다 끝났다 씨. 와우 나이스 분할시켰다. 모이기 전에 계속 한 마리씩 잡아. 모이기 전에 계속 잡으면 됩니다. 와 포기하지 않고 있는게 대단하다. 지금 딱 완전 컷. 오케이 띄워주고 컨트롤 계속 해야 된다. 규합 규합 규합.
팀팩 연구해 주고요. 다 터트리시고 내가 이기장이네. 바이바이. 굿바이 sir. It was nice meeting you. 와, 얼마나 돈이 많이 모였으면 이렇게까지. 와, 포기 안 하시네. 끈기 하나는 네, 칭찬해 드립니다. 예스! 어, 그리고 한국분이셨네? 나 왜 한국분이라는 거 몰랐지? 야, 응기응변으로 제대로 상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야 했죠. 이게 정석,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아, 나이스. 오랜만에 브론즈 분이시네, 저그. 방심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제가 얼마만큼 왔는지 과거의 저와 마주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브론즈 리거와의 플레이가 과연 얼마만큼 저에게 확 안정감을 가지고서 플레이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나아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번 것까지는 일꾼 만들도록 하고요. 봤나? 보이나? 보였겠네. 아유 진짜 일꾼 마린 앞으로 내보냈어야지. 아 그러면 바로 이제는 저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로 가겠네요. 뭐지? 뭐냐? 아 뭐라 불리더라. 아 바퀴? 바퀴로 가겠네요. 바퀴. 그러면은 차라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바퀴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게 오히려 나쁜 것일지 모르지만 바이킹? 아 바이킹이래.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아, 길막 심시티 엄청 실패. 예전에 상대했던 저그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길목에 지금 막 오버로드들을 막 설치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놓은 것 같은. 헬로. 바퀴를 안 갔나? 오케이 저그링 잡고요. 저쪽 기지로 가죠. 아, 바퀴 속을 들어갔네요. 바퀴 속을 들어갔어요. 한 마리 잡았다. 에헤이. 오케이. 계속 차단해 주고요. 그 다음 X 올라가고 다시 S. 어 뭐해 일꾼 잡아야지. 나이스. 오 좋아 좋아 한 방만 더. 오 예. 이 정도면 대박이다. 대박. 나이스. 아, 그 사이에 이제 컨트롤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벤시 올라가 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3차 확장 갔네? 부수자 이거 그냥 확실한 걸 잡도록 하죠. 저의 빈약한 컨트롤로 뭔가 불확실한 걸 잡으려고 하다가 항상 뭐 막혀버리지 말고 그리고 바이킹도 좀 생산해주고 견제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봅시다. 오케이 늦었습니다. 저거 빨리 잡도록 하죠. 만약 히드라나 이런 거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숨고요. 잡읍시다. 예. 재미난 놀이. 그리고 X, S, S, T.
방어 1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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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 못. 아니지 이 사이에 그냥 여왕 점령기 났잖아. 바퀴 속을 밟자. 바퀴 속을. 그리고 바이킹 나왔지. 더. 예. 못 잡지. 워우 그 사이에 저렇게 생겼어. 나이스 체력 달게 하자. 오케이 풀자. 학 견제 플레이는 이 정도로 가 아니라 더 준비를 해주고 그 사이에 예, 본 병력은 키워나가도록 하죠. 너희 둘 다 왜 놀고 있니? 오 시드 떨어져 나갔다. 진짜 벌써? 자 공중 볼 수 있는 애 안 오네. 바이킹. 아 F5에서 아. 와 뚜구나 때려잡자. 하하 발킹 피해. 가스가 없네. 가스가 없어. 확실히 숨조르기 들어갑시다. 아이씨. 나이스. 오 타이밍. 바이킹 난 잡도록 해라. 그 사이 돈이 개떡같이 모였구나. 이런 변신 시스템 이상 후 전투를 위해 태어난 발사 중 완료. 승리한다.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쟤네 이제 다 잡히더라도 아, 예, 제가 이겼죠 이제. 와우 지금 벤시를 제대로 된 견제 플레이 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지. 오케이 이겼습니다. 안정감 가지고 이겼던 것 같아요. 안정감 가지고 견제도 제대로 들어갔고 최소한 브론즈 리그라는 그 이름은 이제 제가 안 뭐지 이름 뭐라 해야 돼 그런 타이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드 상대할 땐 지금 이분의 심정이랑 마찬가지로. 아 근데 하 뭐지 희한하네요. 아하 여기 있었구나. 와 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뭐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에 뭐 짓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와 끊기 역시 끊기는 칭찬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못할 때는 끈기 말고는 뭐 있나요? 그게 유일한 장점인데 끈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못할 실력이 만약 부족한 사람이 그냥 지고 갔다 해서 바로 나가는 경기들만 이어진다면은 완전 변화가 없죠 그러면. 예. 아 기억이 좀 안 나죠 지금. 지금 아이디를 만들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긴 한데, 아, 뭐 혹시라도 들어와 방송 도중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제 막 그냥 1분 동안만이라도 들어오시더라도 뭔가 말이라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뭐 예. 그런 것 때문에 말 하나 남기기 위해서 아이디를 만들게 하는 거는 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겠죠. 근데 이제는 항상 관찰력은 준비 완료. 뭐지? 뭘 말하려고 했지 지금 한국. 관찰력은 준비 완료. 그러니까 예, 가끔씩 이제는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언제 들어오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특히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군단인 심장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라 아 그리고 바로 배럭 만들어야 돼. 방송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저 혼자 이제 실력을 쌓으면서 하다가 군단의 심장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저의 이상향이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 분도 같이 플레이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네요. 특히 방송하실 때 방송하실 때는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할 때 군단의 심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베타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뭐 2대2 상대를 하든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랑 경기를 벌이는 것도 저보다 잘하시면 얼마든지 예, 예, 교훈을 받을 테니 뭐냐 아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면은 고맙겠는데. 이렇게 인공제어서 이제 올라갔고요. 고쳐. 자, 세 마리 정도 생겨나 주시고 이군 네 마리 아직까지 파일런 드러나지 않았죠. 나이스 터트렸다. 아 아깝다. 도망치기만. 컨트롤이 완벽하지 않다면은 제가 저걸 잡을 텐데. 쉣, 저 터지겠다. 오케이, 사령부는 올라갔고요. 그만. 휴. 번거롭게 만들어야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할 뻔했냐? 나이스, 잡았다. 아우 진짜 오케이 스팀팩 완성화됐고 뛰어서 내려주시고 차라리 제가 견제를? 3차 확장은 가고 있지 않으니 무리한 확장을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와우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지. 지금 벌써 예 여기 포인트 찍고 지금 저기 와우 아니다 튀어 어우 저 뭐지 땅굴 파는 거 저거 저게 문제네요 지금. 아 그리고 귀신 이렇게 되면은 귀신을 지금 활용하기 딱 좋잖아.
Nice to meet you. 나이스 진료 기습 실패. 잠아 진료 앞에 있는 것들 다 잡자. 진료를 왜 포기한지 모르겠네. 저거 사라지고 나면 완전 다 학살당할 텐데. 와 그렇게 안 생각한다면. 오 병력 더 있었어. 저거는 예상 못했다. 모선. 예. 시간 끌어주시고 하나라도 나와주라. 와우. 수고 지지 칩시다. 미친 듯이 발악하려고 했는데 수고요 하면서 딱 그 줄무늬 딱 보는 순간 더 이상 싸울 의욕이 바로 딱 꺾였습니다. 의료선 레벨업을 해서 그런가? 정찰의 문제 지금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적용시키는가가 문제일 뿐이지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손이 안 따라가고 머리가 그 순간 안 따라갈 뿐이지 어느 순간 뭘 했었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야 됐다라는 식으로 자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자책하는 것도 이제 질린 만큼 그냥 끊임없는 연습만이 위쪽으로 가는 길이네요. 이제부터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2차 확장 들어가지? 에라이씨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저러면은 너무 대놓고 안정감 있게 방어라도 하고 좀 가야지. 저 너무하잖아. 근데 이 게임 플레이를 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인 예 그런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건 또 희한해. 이제 인구수 꽉 찰 테니까 궤도 사람 몰라가 주고요. 차라리 그 사이 뛰어서 더 앞으로 보내주자. 올인입니다. 저렇게 빨리 2차 확장 가는 걸 봤으면은 막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딴 생각 할 게 아니라 막아야지. 업그레이드 완료. 자 얼른 미네랄 모읍시다. 됐어. 어느 정도 자원이 안정. 근데 이게 막히면 이제 패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 저도 올인이라고는 하는데 2차 수단을 뭐라 2차전을 생각하지 않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띄워가지고 이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이거 만화 사이즈 스캔할 때까지 스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돈을 쌓고요. 2차 확장 갈 준비로 미네랄 쌓고 그 사이에 계속 마린에 뽑도록 하죠. 어중간한 올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적이 조금이라도 그냥 방심하고 있다면 제가 충분히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병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오케이. 자, 스캔을 해봅시다. 여기지면 병력을 볼 수 있겠죠? 나이스! 가자! 끝났어, 끝났어. 아니네? 쉣! 말도 안 돼. 에라이. 도망치자. 예, 그러면 뭐
아주 재미난 실험이었습니다. 랄랄라. 분리. 정키 스트라이크. 마린이 이제는 약물 중독자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약 빨고 지금 플레이하냐?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어. 자, 기술실 올라가고. 헬로. 로봇공학이랑 거신이랑 스토커 필드구나. 젠장. 뒤로 빠지도록 하고요. 예, 항상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오, 헬로. 역시나. 그러니까 바이킹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저걸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아, 물량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성 갖고는 절대 저걸 상대하기가 힘든데. 쉣. 그러면 4 해주고.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뜹니다. 저거를. 저도 기습전으로 어떻게든 적을 공략시킬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스팀팩은 연구했고, 연구 느리게. 그 다음에 디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벌써?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라이. 그리고 3차 확장. 역시나. 브이브이.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킹을 이용해서 저기 혹시 놀고 있을지 모를. 고급고 부족하면 씨. 놀고 있을 거신 같은 거 없나?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고성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변신 시스템 바닥으로 떠버린 배송이 바로 이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우. 업그레이드 완료. Thank you. 나 뭐 스캔을 워낙 안 마나가 워낙 남아두니까 이런 거라도. 아, 그리고 고스트. 고스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테냐. 여긴 못 찍겠는데요. 에이씨, 이걸 너 여기로 보냈어? 나 여기. 와우, 그 순간에 다 꽉 찼네. SCV는 진짜 만들 필요 없겠다. 세 개가 이제 꽉 찰 정도로 이제 돼 있으면은. 그리고 초반 견제 끝날 실패했을 때 좀 공격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죠. 피해! 바이킹만 올 때. 오케이. 피해 안 와, 아무 피해 없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VV. 후, 고스트. GG.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한바탕 쓸어볼까? 아, 빨리 파고드니까 네 마리밖에 없는. 네, 무기고. 무기고를 안 지었네. 젠장.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성이든 공격. 움직여 볼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 고스트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자, 남은 누구니? 나이스, 그냥 붙어 있다 지금. 빠져 주고. 아니. 너무 많아. 바이킹이 다 쓸모없게 됐어. 아, 여기 있었잖아, 내 주변기. 이런 바보 같은. 저거 빼야 돼. 저 전술도 죽여야 돼. 아, 고스트 선택이 안 돼. 쉣. 그만. 오늘 딱 걸렸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한 발만 더. 오케이. 터뜨리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죽했는데요. 이번엔 한 발만 쓰러 볼까? 물론이 전투를 일단 저 소환하는 놈 터뜨리고 확장 준비합시다. 막아냈으니. 업그레이드 완료. 와우, 3업이야? 이러니까 애들이 녹아나지. 뒤집시다. 이런 F9를 눌렀고 F10을 누렸다는 것이 프랩스가 잠깐 끊겼겠는데. 거대한 장벽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버 순위 10몇위 낮아져봤자 20몇위에서 계속 안착을 할 수 있는 실력인 거는 제가 브론즈 처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던 때보다는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부터 바로 위에 딱 안착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있는 것 같은 진전을 못 느낍니다. 더 이상 완전 와우, 벌써 60판, 65판. 어허, 65판이나 했네요.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맞춘다, 진짜. 32. 다음은 딱 승리할 거라는 걸 예감하게 만든. 아, 이분도 똑같네? 35, 35. 특정 지어도 되는 전략이 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사신으로 견제. 가장 빨리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신 견제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적의 지금 제가 치명적일 수 있는 유일한 적의 이제 그 저에게 대응하는 전략은 쉣. 바로 초반에 이제 대량 물량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 그 전략만 상대방이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저에게 큰 어려움 없이 일단 견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아남을 거고 중반 경기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대응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완성이 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다 웨이포인트 찍고 가자. 사자가 도착했다. 앞에 와세요. 지금 견제가 상당히 늦긴 했는데 제역이 모달 책일. 사라 이 유닛에 웨이포인트를 찍어두고. 왓?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 나도 견제 갈 거랍니다. 괜찮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다고. 공격. 중요한 일이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한번 해볼까. 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아들었다.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마린 다 잡혔어? 피해! 나이스, 신경 못 쓴다고. 하! 예! Yeah. 제가 지금 크게 이득이죠. 물론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받은 피해가 있긴 하지만. 자, X. 바이바이. 모션 튀어나왔네요. 마린이 결국 저의 전략이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게 되겠네요. 오우, 아예 돌격해 들어오네. 얼른 그만. CG탱크, CG탱크만 나오면은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정도 마린이랑 됐다. CG탱크 나온다. 아닌가, 안 나오려나? 오케이, 공격을 포기한 것 같네요.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방어형으로 가자 이젠. 네.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부속 건물 완성.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마 터트릴 수 있다. 일꾼을 보냈어야 됐구나. 일꾼이 좀 있었으면 막아내는데. 아, 멍청아. 오케이. 아, 고쳐야지 너희들. 아, 고쳐주질 않아. 어, 잡혔어? 아, 고치지 않고 있었구나. 고쳐, 고쳐. 아유, 고치지 않고 있었어. Alt를 안 눌렀네. 아, 막판이 끝냅시다. 이게 괜히 저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항상 이게 나가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전략은 정통이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미소비 자원 같은 영역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딱 날선 플레이를 날선 플레이가 딱 나올 때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편과 저의 실력이 비슷하다 쳤을 때, 그러니까 요즘 경기는 거의 99%가 그런 경기인데, 아, 좀 뭔가 느긋느긋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feel을 받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도 클릭이나 이런 거, 컨트롤이 천천히, 아직 무의식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는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것으로 참 실망스러운 경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벌써 했잖아.